일곱 번째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 충청남도 태안군. 작은 지팡이에 의지해 한 걸음씩 내딛는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. 힘겹게 걸으시네요. 아, 다시 보니 지팡이가 아니라 우산이네요. 아니, 어머니, 오늘 비 온대요? 아니요, 내가 너무 힘들고 지팡이 짓기는 못하고 너무 조금 나이가 더 어른들도 지팡이 안 짓고 다니는 내가 지팡이 짚은 뭐 꺼내놨다가 그냥 우산이 낫을 것 같아서 비 안 와도 그냥 우산이 지팡이를 의지하려고 했어요. 아이고. 어색했던 첫 외출과 달리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길동무입니다. 여기 통에다 이렇게 해놔서 가다가 내가 좀 힘들으면 여기다 이렇게 붙여오고서 한참 섰다가 뭐 장다니가 너무 아파. 쫄럭거려도 이렇게 안 아팠으면 좋겠어. 다리는 쫄럭거려도 안 아팠으면 좋겠어. 등도 아주 등은 다 굽었을 게 그런 일을 하고. 아휴, 너무 힘들고 아파. 왜 나와 있어요? 내가 할 텐데. 들어가 쉬라니까 나오셨네. 여기 물 뽑으려고 오셨구만. 물을 내가 심을 때는 그냥 심어놨는데 이렇게 뽑으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서 조금씩 뽑고 하라보자 조금씩 날르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뽑아도 다 뽑으려나 모르겠네. 아이고. 큰일이야 이게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직원도 못 하고 이게 아이고. 서둘러 일을 시작해 보려는데요. 아유. 앉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. 그 방석은 뭐예요? 방석 나 땅이가 무단져서 이렇게 앉느라고 뚫고대. 붓을 뽑으려면 붓을 시계로 뽑자냐. 땅이가 앉으면 더 응치가 더 아프고. 엉덩이 통증을 줄여보고자 아유, 어머니가 찾은 방법입니다. 늦게만 하고 말아. 아이고. 근데 아버님은 왜 같이 안 누워주세요? 나보다 더 아프다고. 왜요? 아버님이요? 2년 전 아버지에게 찾아온 뇌졸중. 이후 어머니의 손은 더욱 부지런해져야만 했습니다. 집사람이 일하는데 조금씩 그냥 도와주지. 많이 허질 못해. 이거 다 뽑아요. 나 힘들겠는데. 그만해라 이렇게. 뭐. 당신이 하려고? 당신이 한다고 해야지. 내가 몇 개씩 뽑아놨는데. 그래요, 그럼 나 그만할게요. 나 좀 조금 붙잡아줘. 조심. 좋아. 꽃을 비닐 조금 벗게 해야지. 작업을 마치고 이제 겨우 허리를 좀 펴보나 했는데 아픈 남편을 대신해 불편한 몸을 또 밖으로 이끄는 어머니. 병마와 싸우는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.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머니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.